이사를 했어요. 허름하고 기분 나쁜 분위기의 원룸.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. 이상했지만 딱히 갈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사를 했어요. 이삿날 혼자서 짐을 옮겼어요. 이상하게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쓰시고 특히 어깨가 너무 무거웠어요. 누군가 제 어깨를 밟고 있는 것처럼. 심지어 보일러를 켰는데도 방이 이상하게 싸늘했어요. 급기야 저는 알아눕고 말았고 잠깐 낮잠을 자는 사이 가위도 눌렸어요. 도와준 여자친구는 밤이 돼서야 도착했고 전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. 그런데 여자친구가 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. 전 너무 화가 났어요. 야, 너 사람이 아픈데 아무 말 말 한마디 듣고 너 아 너 뭐냐 너? 그래도 여자친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더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제 핸드폰에 문자가 한 통 왔어요. 발신자는 여자친구.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이 집에서 나가. 지금 당장. 전 순간 소름 쫙 끼쳐서 여자친구 어깨를 흔들면서 소리쳤어요. 뭐야 야 너 왜 그래? 이 집에 귀신 있는 거 맞지? 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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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는 5초 동안 방울 꼈어요. 나가라고 했잖아 이 멍청이. 그리고 그녀는 썩은 된장 냄새를 남기고 사라졌어요. 전 아직도 그녀의 방귀 냄새를 못 잊어요. 지금 웃고 계신 당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. 걸트쇼 홈페이지 사연 진품명품 게시판에 지금 바로 사연을 남겨보세요. 대박 선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.